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너의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네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쭉 공부하고 또한 나누면서 주께서 믿음의 공동체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길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삶의 여러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만져주시기를 소원하고 이 말씀에 순한 마음으로 깊이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 이 타락한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 참으로 좁은 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주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주의 강함으로 또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주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이 말씀 잘 뿌려지고 또한 귀한 천국의 열매를 맺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율법의 목적이 인간 번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지키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뭐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잘 살고 또 번영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특별히 이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가지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간 번영의 길에 귀한 첫걸음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여러 내용들을 하나하나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두 번째로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벌써 오래전에 분류는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또는 정서적으로는 분류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래서 그거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또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이 더 이상 뭐 미국도 한국도 분류했다고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뭐 어디 뭐 처벌을 받거나 그렇지 않아요. 성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성윤리에 대한 생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죠. 예전에는 젊은 남녀가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 반드시 결혼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 아주 못생긴 처녀랑 아주 잘생긴 뭐 총각 또는 아주 못생긴 총각하고 아주 잘생긴 처녀가 그 어떻게 하다 하룻밤을 같이 자면은 이제 결혼해야 되겠네. 그러고서는 당연히 결혼을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하면 누구하고도 관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뭐 하룻밤 자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율법의 목적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한 통로로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사실 번성하는 길이 뭡니까? 자식 많이 낳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한테도 또 사람한테도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독 사람에게는 그 성이라는 것을 부부 사이에만 허락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물한테도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지만 니네들 부부 사이에만 교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동물들은 그냥 뭐 그냥 번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에게만은 하나님께서 그 성에 관한 것은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는 최소한 인간에게 하나님께는 수적인 증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번영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신실함이다 이런 것이죠. 수적인 증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번성, 인간 번영의 중요한 면은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번영은 물질의 소유나 또는 그것의 증가보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성장하는 데 진짜 그 번영의 의미가 있다 그 얘기죠. 가늠하지 말아라. 10계명에 이렇게 7계명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다른 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마음 중심의 신실함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늠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가늠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저 여자와 가늠을 한 것과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앞으로 가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 죄가 똑같다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한 사람이다. 그 말씀은 네가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은 이미 네가 네 배우자와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네 생각만 그렇게 해도 네 혼인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가늠한 거나 다름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실함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번영할 수도 없고 또 행복할 수도 없다 이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몇 년을 이 자매하고 살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매가 어느 날 자기 남편의 서랍을 열었는데 서랍 맨 저 구석지에 옛날에 사귀던 자기 여자친구 사진이 아직도 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사람이 가늠했다는 증거입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자기 남편이 앞으로 가늠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에 사귀던 사람하고 하룻밤 실수로 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충격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나눠져 있구나. 나는 전부를 이 사람한테 주고 살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의 한 부분은 예전에 사귀던 사람한테 가 있구나. 그래서 훨씬 더 충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가늠 계명이 사실은 육체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신실함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신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신실함을 원하신다. 네가 평생 사랑하기로 언약한 사람에게 너의 마음을 주고 너의 몸을 주고 다 주기를 원하신다. 그 표로 하나님께서 부부가 서로 한 육체가 되도록 하셨다 그것입니다. 부부가 육체적으로 서로 성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번성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당신을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겠다는 상징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성은 지극히 육체적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육체적인 연합이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이 지금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라.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창세기 2장에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는데 그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부 간의 성적인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꼭 성적인 연합은 아닐지라도.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그 부부의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적인 것이 지극히 육체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지극히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거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랑하여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육체적인 결합을 이룬다는 것은 바울이 해석하기로는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렇게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성관계가 혼인의 신실함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거 그냥 너하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냥 좋다고 몸을 서로에게 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신실함이 기반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 언약 가운데에서 일어나야지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육체적인 결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히 미혼인 우리 청년들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성적인 매력을 최대한도로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세대 가운데 있죠.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성을 위해서 사랑을 주고 여자는 사랑을 위해서 성을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흔히 하는 말인데 사실 거기에 굉장히 일말의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남자는 성을 위해서 사랑을 주고 여자는 사랑을 위해서 성을 준다고 그래요. 둘이 생각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 게 달라요. 근데 두 가지 다 똑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남자는 성을 위해서 사랑을 준다. 말하자면은 이 여자와 하룻밤을 지내려고 사랑을 주고 여자는 이 남자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의 성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둘 다 사실은 언약관계 밖에서는 잘못된 것이고 언약관계 안에서도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육체적인 신자가 지극히 육체적인 성적인 연합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이 내 배우자에게 내가 신실하다는 것의 한 상징으로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렇게 한 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로 내가 가장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것이 신실함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그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없다. 그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성을 불결하거나 악하거나 나쁜 것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늘 드러내기 때문이죠. 언약 관계 안에서 일어날 때 그렇습니다. 가늠이 신실함을 깨뜨리는 것이라면 완전한 신실함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 우리한테 완전한 신실함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은 아까 잠깐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형제들한테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형제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성을 추구하고 그 여자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으면 그 여자에게 사랑을 거둡니다. 그게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나고 그것이 더 이상 오지 않으면 그냥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매력도 없어요. 주님께 무슨 경건한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을 진짜 깊이 사랑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매력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뻐하실 만한 매력이 전혀 없어요. 게다가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곤경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헤매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막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곤경 가운데로 들어오시죠. 그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의 곤경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짐을 져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모두는 매력이 하나도 없는 신부인데 주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신실함이라고 해요. 언약 가운데 내가 너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한 몸 되기로 부부의 연을 통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실함이죠. 가늠하지 말지니라. 주께서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신실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의 자매를 위해서 너의 만족과 편의를 희생하고 그가 어려울 때 그의 짐을 져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너의 형제를 위해서, 너의 남편된 형제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그 신실함을 통해서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고 또한 그 신실한 가정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신실함이 다만 부부 사이에서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인데 다만 부부 가운데만 있지 않습니다. 존중과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 신실함이. 디모데전서 5장 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젊은 여자에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은 여자로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여자로 보지 마시고 자매로 대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데이트할 수 있죠. 물론 젊은 청년들 같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매됨이 먼저요, 형제됨이 먼저입니다.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먼저인 것이 아니죠.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여자가 아니고 당신은 그냥 남자가 아니고 형제와 자매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래서
네가 넘어질 때 내가 그냥 떠나지 않겠다. 네가 매력이 없어질 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게 뭐 여자친구고 남자친구고 아니고 그냥 우리 형제 자매로 함께 교제할 때 당신이 나에게 별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신실함이에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1세기 로마 사회에서 늙은 여자, 돈 있지 않은 한에는 언제나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사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실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언약 가운데 있으니 그 가족됨에 대해서 신실하라 그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실함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시하지 않고 너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돌보고 사랑해라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실함을 지켜라 또 이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세대 가운데에서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세상을 돌아보면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화, 음악, 광고, 수 없는 성에 대한 코드들이 들어가 있죠. 영화를 만들 때 배드씬 없이 영화 만들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흥행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건 사람들을 영화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건 사람들이 이 음악을 사게 하게끔 하려고 그 가사에 성적인 코드를 넣기도 하고 그 대사에 성적인 코드를 넣기도 합니다. 또 이 사회는 자유분방하게 성을 추구하는 것을 미워해요. 다 사단이 심어놓은 전략들이죠. 신실함을 파괴하게 하려는. 네가 사랑하니까 네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신자가 신실함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2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너의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인터넷으로 뭐 이상한 영상 보면 눈을 파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눈을 파내라 손을 찍어내라 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죠. 눈 빼고 나서 악한 생각 안 듭니까? 손 자른다고 해서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 말씀은 마음의 음욕이 눈에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너에게 들어온다면 그 자극의 통로가 되는 것을 차단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만약 신실함을 지키는데 너의 시각적인 자극이 그것의 통로가 되고 있다면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네 눈이 네가 보고 있는 것이 그게 영화건 그게 포르노건 뭐건 간에 그것이 너의 신실함을 흔들어 놓고 있다면 그 경로 자체를 차단해라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는 말씀이 아니고 네가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감각적인 자극 때문에 그것이 지키기 어려워진다면 그 감각적인 자극을 차단해라. 무슨 얘기죠? 교제하다가 처음에는 손잡고 싶고 나중에는 같이 있고 싶고 점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방에 있기를 피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상
터치하는 것을 서로 간에 막자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실함이 부서지지 않도록 미리부터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룸메이트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룸메이트가 매일 밤 자기 여자친구와 옆방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그 유혹 가운데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룸메이트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 경로를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신실한 공동체 안에 있다면 다른 형제들이 시각적인 자극을 받지 않도록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않는 것도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형제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노출이 심한 거 내가 입으면서 인조해야 할 수 있지만 그게 죄도 아니고 하지만 혹시 우리 교회의 형제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을까 그래서 노출을 자제하는 것도 이 신실함을 지키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그 경로를 차단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언약적인 신실함 부부와 부부의 관계 안에 두셨다면 그 질서를 따라서 살겠다라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는 것이죠. 그냥 대중문화가 나한테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는 성을 부부관계 안에서 즐기도록 하신 것이 그 질서다. 거기에 내가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29절, 30절 두 말씀 다 눈이 없이 또는 손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기브인하고 이 경로를 따라서 계속 신실하면서 무너진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성적인 만족을 조금 더 즐거워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만족을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느라고 좀 줄이고 내 자유를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제한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여기서 잘 즐기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적인 만족 이외의 다른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성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것이죠. 계속해서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다양하고 좋은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들에 피는 꽃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답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시다 보면은 새들이 막 chirping하는데 아, 이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은밀한 공간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성욕들, 그런 정욕들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이 감지되고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족의 관계, 그리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 주신 그 언약의 신실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번영하는 길이고 그 신실함 가운데에서 신자들
또 신자가 모인 교회가 함께 복된 공동체로 자라나갈 수 있을 줄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가늠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가운데는 신실하라 그 말씀이 우리한테 아주 크게 들리는 말씀이죠. 이 신실함 가운데 함께 저희들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질서 가운데서 살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듣고 그 메시지들이 우리 마음을 이리저리로 이끌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함을 지키라 또 신실한 가운데 번영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여기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관계들을 즐거워하고 그 언약에 신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함을 지키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